사장님, 네. 아까 전에 얼핏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기들 다 키우고 나서 네. 좀 우울증이 오셨다고. 진단도 받았고요.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잤었고요. 약도 먹었고 무기력해지고 제가 캐나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정말 삶의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뭐 하늘에 계신지 우연한 힘인지 27년 된 꽃집을 은퇴하시는 플로리스트를 네. 연결이 돼서 이 가게를 인수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자금도 없었고 영어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제가 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27년 된 필리핀 플로리스트가 운영하시던 거라서 스타일도 올드하고 가게도 너무 낡았는데 고칠 생각도 못했고요. 그냥 아들하고 딸과 청소하고 페인팅만 하고 들어갔어요. 우울증이 심하게 있으셨는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이게 새로운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게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제가 움직여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성취감이 삶의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우울증 약 드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머리만 대면 잡니다. 아, 역시 우울증의 최고의 약은 그 노동이네요, 그죠? 네, 노동입니다. 그래도 아드님, 따님이 많이 서포트를 해주셔서 사실 그 우울증도 그렇지만 비즈니스도 성장을 하고 저희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같이 가족의 힘으로 버틴 것 같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마케팅을 도와주고요. 잡일이랑 디스플레이, 배달 노가다는 저희 아들이 다 해주고 저희에서 아드님이? 네, 저는 이제 작품을 만들고 셋이서 진짜 5년 동안 똘똘 뭉쳐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해요. Can you introduce yourself briefly? My name is Manuel. I'm the half Chinese and half Filipino. Ah, you're half Chinese, half yes. Filipino. You used to own this business before, right? Yeah. That one is October 1996. Opened that one. Okay. I choose this one. Mm. It's by accident. I take the bus and then I turn around and really? Say for rent. Mm. Can I ask why did you decide to sell? Because my wife's health is not good anymore. Okay. By myself doing the whole thing is so hard. Yeah. It's enough. You know, for the whole life you work too much, right? My wife got sick. He got open heart. Oh, really? Yeah. That's why I said I better sell it. Think this shop, she take over, and then she's successful. I'm so happy. She's doing really good, right? Oh, yeah. Yes. Happy to see successful and then plus his daughter helping her and her son that's why very good they got team together right that's why even I cannot work anymore I still see what's going on and you're helping her you know from time to time like a special day yeah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버나비에서 꽃집을 하고 있는 플로리스트 애슐리 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촬영 때문에 이 동네를 처음 와봤는데 여기가 도통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어요. 유에스트랑 버나비 경계선에 있고 플레이가 안 된다면 수많은 위치 중에 이곳을 왜 선택을 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인연인 것 같아요. 네? 우연하게 여기를 알게 돼서 네. 지나가다가 여기 세일한다고 봐서 그냥 지나가다가? 네.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여기 세일한다고 붙였는데 처음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예쁘게 꾸며진 곳은 제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고 여기 왔는데 왠지 개판이었나요? 네.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왠지 편안했어요. 근데 처음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자금도 풍부하지 않았고 언제 또 망할지도 모르니까 진짜 아들하고 딸이 같이 청소만 하고 페인팅만 하고 들어왔어요. 여기 이름이 뭐죠? 마니테스 플라워샵이에요. 아, 예, 그게 전주인 이름인가봐요, 그죠? 네, 제 마니. 네, 마니가 전주인 이름이고 테스가 와이프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니테스 플라워샵이에요. 아이고. 근데 조금 이름이 어려워서 네. 고칠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27년 동안 여기서 한 곳에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테크오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따님 네
처음에 운영하셨을 때 손님이 그렇게 없었다고 들었는데 하루 종일 손님 한 분 오시고 뭐 이럴 때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하루에 한 명도 안 온 적도 있어요. 하루에 한 명도 안 온 적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직원분들도 많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견디셨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가게 문을 오픈하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아, 꾸준히? 네.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요일까지 매일 오픈했었고요. 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요? 네. 그래서 지키고 앉아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인스타 올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올라가서 이제는 백화점도 하고 밴쿠버 크리스마스 마켓 처음 들어갔어요. 작년에 처음 들어갔는데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더 큰 사이즈로 들어갈 거고요. 1년 내내 팝업터하고 이벤트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매일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또 겪으셨는데 지금 꽃집 잘 되고 있잖아요. 네, 바빠가지고 난리인데 네. 매출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하시기는 어렵겠지만 한 몇 배 정도 올랐는지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다음에 지금 이제 5년 차신가요? 네. 네. 처음에 근데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뭐 지금 한 5, 6배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사장님 여기는 지금 어디죠? 아 여기 서리의 길포드몰이고요. 네. 마더스데이에 팝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 길포드몰에는 마더스데이에만 나오시는 거예요? 네, 마더스데이나 발렌타인데이나 특별한 날 여기서 일주일 동안 팝업을 하고 있어요. 5월 7일부터 마더스데이가 5월 12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팝업 행사는 여기 길포드몰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행사장이 또 따로 있으세요? 네, 올해는 저희가 세 군데로 확장을 해서 다운타운의 퍼시픽몰에서도 하고 있고요. 리치몬드의 렌즈다운몰에서도 마더스데이 팝업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 이거 그럼 다 직접 이거 다 일일이 손으로 다 작업하신 거예요? 그럼요. 네, 제 손이 안 간 건 없고요. 다른 플로리스트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제 아이디어와 제 손이 안 들어간 건 없습니다. 설마 저 뒤에 이런 장식 이런 것도 다 제가 다 했어요. 밤 3시까지 작업했습니다. 이거는 프리저브드라고 생화를 약품 처리한 거고요. 아 생화를 약품 처리한 거구나. 네, 이렇게 해서 라이트가 라이트가 오르는구나. 네, 로컬 분들이 이런 건 처음 보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라이트 들어온 거 되게 좋아하시고요. 너무 이쁘다. 네, 그래서 조금 차별화를 두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요. 네. 저만의 포인트라면 매년 새로운 걸 시도를 하고 그런 걸 노력했는데 처음에 인쇄했을 때는 그게 하나도 안 먹히고 이제 5년 되니까 이제 조금 먹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이런 포장도 단순 노동 같지만은 네. 굉장히 그 창의적이야지만이 이렇게 예쁜 작품들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영감들은 어떻게 얻으시는 거예요? 제가 미대에서 미술 전공했고요. 아 미대 나오셨구나. 네, 근데 네. 제가 원래 색감을 좋아하고요. 이제 한국에서도 주얼리 디자인을 했어요. 혹시 색이 여러 가지 색이 있잖아요. 네. 자신 있는 게 좀 색 조화가. 그 색 조화가. 아 그래서 좀 틀리구나. 처음에는 네. 로컬 분들이 한국. 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한국식하고 로컬식하고 좀 틀려요. 로컬식이라는 거 하면 그린을 많이 넣고 포장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셀로로 싸주시거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한국식은 꽃이 중요하고 포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국식으로 100% 바꾸니까 로컬 분이 거부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반 조금 섞어서 저만의 방식으로 만들었더니 이제는 제 사진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꽃사진을 거의, 들고 와서? 네, 한 80%, 90% 와. 그럴 때 자부심을 느낍니다. 요거는 뭐예요? 이게 저희 네. 베스트셀러인데요. 아유, 가슴에 이렇게 걸어주는 이런 느낌인가? 저희도 이걸 냉장고 마그네틱 냉장고에? 이제 차에다가 네. 붙이시기도 하고요. 요거는 좋아하죠? 당연히? 요건 드라이플라워로 제가 말려서 포장까지 다 한. 여기 아드님이신가 봐요, 잘생긴 분은. 아, 네, 저희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드님이 그럼 이렇게 행사 때마다 나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패밀리 비즈니스로 패밀리 마케팅하고 손 쓰는 건 저희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분업이 잘 됐네요. 아 이렇게? 네. 네. 웹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밤에 보면 이쁘겠다, 그죠? 네. 마더스데이 요번에 벌써 많이 나갔고요. 요번에 주력 상품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한국은 마더스데이라고 이렇게 따로 없고 어버이날이라고 퉁치잖아요. 네. 그죠? 근데 마더스데이는 여기는 한 일주일간은 가고요. 네. 발렌타인은 하루인데 애인 없는 분은 있어도 네. 엄마랑 할머니 뭐 맞네.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더스데이가 더 큰 행사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파더스데이는 행사 안 하세요? 파더스데이는 꽃 하나도 안 팔려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왜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네, 포토존으로 만들었고요. 아, 포토존? 네, 포토존으로 만들어서 어머니들이 오셔갖고 많이 사진을 찍고. 아, 이쁘겠네요, 여기 사진 네. 찍으면. 선생님, 사업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5년 됐는데요. 네. 저는 비즈니스가 인생의 처음이고요. 아, 이게 첫 비즈니스예요? 네, 그리고 뭐 직장 생활도 해본 적이 없고. 정말 처음 해본, 그러니까 모르면 용감합니다. 그럼 진짜로 평생을 어떻게 보면 육아하고 아기 키우고 전업주부로 사시다가 네. 처음 비즈니스 하신 거예요? 애들 때문에 이민을 오게 됐고 네? 애들이 다 학업이 끝나고 나니까 우울증도 오고 뭔가 새로운 인생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이런 것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거? 네, 이거는 한국에서 꽃 배울 때 배워갖고 네. 와서 저걸 꼭 해보고 싶었는데 꿈을 이룬 게 이제 밴쿠버 아트쇼에서 더 큰 마네킹에 작년부터 했어요. 저런 식으로 마네킹에? 네, 저거는 미니 사이즈가 진짜 더 큰 사이즈의 마네킹 쇼를 했습니다. 여기 따님분이 또 오셨네요. 도와주시라, 그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랑 같이 마니테스 플라워샵 운영하고 있는 슬리나라고 합니다. 아니, 따님분은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직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풀타임을 하면서 엄마 같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레지스터 널스로 일하고 있어요. 아, 간호사세요? 네. 간호사 생활 여기 있는데 빡센 걸로 알고 있는데. 주 4일 하시나요? 저는 네, 4일 일하고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저는 10시간씩. 10시간 일하고 또 여기 와서 엄마 도와드리고 하시는 거예요? 네, 쉬는 날에는 와서 도와드리고. 돈 받고 하시나요? 제가 사장님께 듣기로는 따님분이 인스타 관리랑 이런 마케팅 쪽을 담당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지금 도와주시는 거죠? 네, 주로 이제 벤더들 컨택하거나 이벤트 같은 것들 저희가 네. 저희 샵 소개하면서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사람들이나 업체들한테 소개하고 같이 커뮤니케이트 하고 있어요. 아니, 사장님 듣기로는 인스타를 시작을 하고 나서 매출이 상당히 올랐다고 들었는데. 네, 인스타 이제 매일 업로드부터 시작해서 네. 그 인플루언서들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랑 꾸준히 지금 올리고 있어요. 장미 두 개, 미니 커네이션. 패시픽 몰인가요? 다운타운에 굉장히 큰 그 상징적인 몰이 하나 있잖아요. 네. 거기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서 이벤트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는데 지금 거기 들어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인지도가 없으니까 일단 먼저 플로디빌 아트쇼에 참여한 거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조금 조금씩 모아서 네? 그런 것들로 저희 가게를 소개를 하고 네.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고 팝업을 하고 싶은데 같이 해볼 생각이 있냐 계속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본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좀 커넥션이 생겨서 하나를 한번 해보니까 또 다른 몰에서도 제안이 들어오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하나 물꼬가 딱 트이니까 다른 네. 데서도 요거 했다라는 거 자료 가지고 또 들어갈 네. 수 있고, 그죠? 네. 근데 누구한테 그런 거는 컨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일단 몰 그 연락처로 제너럴하게 먼저 시도를 아 그냥 뭐 컨택 인포 이런 데에다가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뭐 반응이 없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 다시 팔로우업 이메일을 보내보고 그러다 식으로. 보니까 이제 이 관계자한테 연락을 해봐라 이렇게 좀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연락이 안 오더라고 끈질기게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그죠? 네. 간호사 생활 빡세게 하고 계시고 지금 또 일 끝나고 와서 어머니 도와주고 계신데 힘들진 않으세요? 아무래도 힘든 부분도 있는데 네. 또 이렇게 가게가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 보니까 저도 좀 되게 뿌듯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랑도 같이 이렇게 일하는 것도 네. 좋은 것 같고 뭐 가끔씩 싸울 때는 없나요? 아 물론 다 이제 싸우거나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가족이니까 또 으쌰으쌰 할 때는 또 계속 이렇게 잘 일하고 또 엄마의 꽃들과 상품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네. 또 이렇게 다시 찾아주시는 걸 보니까 더 보람이 높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5년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갖고 계셨던 우울증도 극복하시고 사업도 성장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가게가 네. 크게 성장할 줄은 몰랐는데 네. 엄마가 워낙 이렇게 컬러 매치랑 상품 네. 아이디어도 잘 하고 해가지고 네.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 우리 사장님에게 한마디 한다면? 많이 다투고 이제 싸울 때도 있지만 네. 그래도 많이 사랑하고 항상 응원할게.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꽃집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거의 준 노가다라고 들었는데. 저도 네. 인생에 처음 비즈니스라는 거라 네. 처음 힘들었고요. 네.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굉장히 우아하고 예쁘게 꽃만 꽂으면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물속에서 헤엄치는 오리처럼 물속에서는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정말
힘든 노동일도 있고요. 무거운 것도 많이 들어야 되고 꽃도 생명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잘라줘야 되는 처리해자는 작업도 있고요. 또 비수기에는 또 손님이 없어갖고 렌트비 걱정해야 되고 그래서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받으시는 분이 항상 행복해하세요.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고요. 꽃이라는 게 생각해보시면 사람의 인생에 한 평생을 같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탄생부터 죽음까지 항상 옆에 꽃은 있거든요. 꽃이 절대 멀리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의 인생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고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두 아이의 부모지만 아이들 잘 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요즘 제가 많이 해요. 애들이 어리지만. 근데 지금 따님분도 간호사 적잡 잘하셨고 인물도 둘 다 충충하시고 아들, 딸들 지금 다 자리를 잘 잡고 장성을 해서 어머님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네, 그게 제일 감사한 일이고요. 첫 번째로 우리 아들, 딸이 너무 착해요. 그래서 자기 일 하면서도 엄마가 힘드니까 시간 내서 도와주고 잘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럼 우리 이렇게 노가다 열심히 하시는 아드님 그리고 매니지먼트 잘하고 계신 따님 우리 아들, 딸한테 한마디 한다면? 항상 엄마 이해해주고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사장님 앞으로 사업적인 목표가 있을까요? 비즈니스가 안정기에 들어선 것 같고요. 조금 더 성장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요즘 LA나 얼마 전에 뉴욕도 갔었는데 꽃 카페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꽃으로 장식을 하는 카페나 브런치 가게를 생각하고 있고요. 꽃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밴쿠버에서 제일 예쁜 카페나 브런치 레스토랑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사장님이 생각하는 성공이라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후회가 엄청 많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후회가 너무 싫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제 마인드는 뭐든 할 때 후회 없는 일을 하자. 뭐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삶을 지내고 있으니까 이제 따라서 행복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딸과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보면 성취감과 자부심이 생깁니다. 오늘 하여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장님의 목표한 대로 예쁜 밴쿠버에서 가장 예쁜 꽃카페 조만간 오픈한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제가 꽃카페니까 꽃 사들고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